스피드 종목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전문가님께서 총 10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방전지를 시작으로 명신산업, 대원광업, 롯데관광개발, 폴라리스 우노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이영재 전문가는 대원미디어, 오션브릿지, JVM, 해인, 삼성물산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세방전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바닥권에서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일단 네. 투자 포인트 좀 말씀드리자면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용 축전지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납축전지에 있어서는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연기관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 모두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최근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에서 이런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축전지가 이제 조금 사양 산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있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리튬 이온 전지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납축전지와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방전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회사인 이 세방 리튬 배터리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광주 쪽에 또 공장을 좀 본격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모듈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패키징을 담당하는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주요 거래처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축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이제 국내에서 한 5곳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좀 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축전지 사업은 어떤 캐시플로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배터리 사업에 뛰어드는 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함께 주가가 지금 바닥인 게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대원미디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원미디어 저는 여러분들께 네.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도로메타장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부터 컨텐츠주까지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거품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거품이 다 빠지고 지금 하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대원미디어는 애니메이션을 자체 제작하고 수입 배급하는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영심이라든지 또 한이 갈려라 하니 네.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자체 제작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봤던 뭐 녹색전차 해모수 이런 것들도 있고 배급하는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라든지 거기다가 지브리 시리즈들 여러분 잘 아시는 센과 치히로의 행만물명 또 뽀뇨 이런 것들을 배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거기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블이라든지 또 아까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된 또 스폰지밥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키덜트 관련됐던 매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닌텐도 윌 특히 여러분들이 한때 뉴스에서 동숲 동물의 숲 관련해서 뭐 웨이팅이 길다 대기줄이 길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그런 컨텐츠들도 배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거기다가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터닝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미디어주 전반적으로 수남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대원미디어 역시나 지금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좀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다.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명신산업인데요.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 좀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일단은 부품주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이 좀 2차 전지에 많이 집중을 했지만은 앞으로 부품주 쪽에도 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형을 고열에 가열을 하면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이 핫스탬핑 공법을 제조해서 이 차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테슬라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 정도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급처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사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영업이익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올해 2022년부터는 좀 개선이 많이 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가 완전히 좀 성장세를 타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30년에 이제 그 내연기관을 퇴출을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전기차 생산량은 2030년까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품이라든지 소재, 배터리가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명신산업과 같은 이제 부품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항상 주가는 저는 바닥일 때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지금 고점 대비 빠질 대로 빠진 상황이고요. 지금 2차전지 역시도 항상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는 항상 바닥권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좀 2023년에 부품주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돌릴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오션브릿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안 좋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실적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방막 증착용 케미컬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 처음에 웨이퍼를 가지고 거기에 산화제를 올리고 층을 올린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시각으로 깎아냅니다. 깎아내서 길을 만든 다음에 방막, 얇은 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올려서 웨이퍼를 완성하는 과정 중에 5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케미칼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케미칼 제품을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는 장비들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YHT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사업까지도 진출한 회사입니다.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발생하는 데 따라서 이 회사도 추가 상승도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까 실적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 244%가 증가한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섹터가 잘 못 가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아직 움직임이 더딘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차트상을 볼 때도 화면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 다음에 검은색 라인 481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올라와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션브릿지 반도체 방막 관련한 기업이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대원광업입니다. 역시나 차량용 부품 관련주인데요. 네, 일단 부품주들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원광업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 중에서도 그 자동차 스프링이나 이제 시트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런 부품주들이 조금 부진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난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부품에 대한 수주도 많이 줄었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 내년부터는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광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요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한 편인데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폭스바겐 그리고 현기차 등이 이제 주요 고객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스프링 제조의 주요 원재료가 이제 알루미늄인데 그동안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내년 이제 상반기쯤이 지나가면 이 알루미늄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년부터는 어떤 수익성 회복에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이제 현기차 매출 비중이 50% 정도로 굉장히 좀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북미 시장 쪽으로 좀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성 방어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 반도체 수급 난으로 적자였던 부분들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90억 원 정도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100억대가 또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 줄 때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 강어, 이 부품주 가운데서도 파이프라인 다각화로 인해서 환율 급등에도 방어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VM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약들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영양제도 많이 먹고 맞아요. 많이 먹는데 저도 이제 약을 먹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조그맣고 동그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알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하나씩 손으로 뽀개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먹을 때는 그렇게 먹을 때도 있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 두 달치 약을 끊으면은 봉투가 60봉투입니다. 근데 오전에 먹는 거 60봉투, 오후에 먹는 거 60봉투 이렇게 하면 120봉투인데 이거를 한 200 몇 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문에서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의사 같은 경우는 약품 제조부터 검수까지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생성되는 예를 들어서 약통에 전체 기계 약을 담아놓으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진단서에 따라가지고 포장까지 해주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데다가 포장 보조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약을 반으로 절단을 한다든지 또 진단서를 넣고 반자동으로 내가 약을 넣었을 때 포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거기다가 차세대 장비로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약사가 전체적으로 약을 쭉쭉쭉쭉 넣어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처방전에 따라 가지고 포장을 해주는데 따른다면은 지금 앞으로는 로봇팔이 직접 약을 다 배분해서 나중에 포장까지 나오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하고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실적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는데 2019년에 105억이었던 영업이익 올해 상반기만 160억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3분기 실적도 61.79% 증가하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JVM 한번 들어봤습니다. 약품과 관련된 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롯데 관광 개발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드리는 네,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우상향으로 잘 가고는 있지만 워낙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좀 아니다 보니까 눌려주는 구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눌리고 있는데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롯데 관광 개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제주도에 이제 관광 그 하얏트 호텔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드림타워 이제 카지노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이제 뉴스가는 나왔는데 최근에 이 드림타워 카지노 이용객이 월 1만 명을 드디어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이제 며칠 전에 한 12%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 혹은 내년 실적부터 이제 급격하게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롯데관광개발 역시 최근에 이런 폭발적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호텔에 이런 객실 예약수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지노 매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한 4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또 일본, 대만, 홍콩 하늘길이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좀 기저효과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도시봉쇄 해제를 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은 이 중국인 관광객 수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이 실적 개선은 네, 완만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가파르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해인인데요. 최근 외국인이 좀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움직인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마선 네, 종목인데 여러분들 테마선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테마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전부터 모아놓고 기다렸던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올해 5월, 6월 때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게 중요하다. 일단 캐터필라의 중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선박용이라든지 육상용 발전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일단은 베이스 캠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발전기들입니다. 해상 플랜트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기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중장비를 보면은 CAT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은 캣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비의 느낌과 너무 다르죠. 캐터필러의 약자 앞에 있는 CAT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중장비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기대감으로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접근해서 조금 시간을 드리고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해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 폴라리스 우노 들어볼 텐데요. 주가 위치가 굉장히 바닥이네요. 네, 네 엄청나게 지금 바닥인데 네. 이것도 사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조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좀 모아가자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폴라리스 우노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섬유 전문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가발을 만든 이 원사 전문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2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 시장을 좀 선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 유전적으로 곱슬머리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가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동사의 어떤 그런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인구가 한 85억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아프리카 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지금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폴라리스 우노에 대한 중장기적 실적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 정도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환율이 좀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환율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우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동전주랑 지폐주를 왔다 갔다 하는 사실 동전주로 내려가면 그걸 또 돌파하기가 엄청 쉽진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모아간다고 하긴 하는데 얼마나 좀 모아야 될지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네네. 네. 일단은 지금에서부터 좀 접근을 가능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네. 볼 때는 일단 동전주, 지폐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한 800원에서 1,000원대까지는 계속 조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네. 접근 이제 박스권에서 등락폭을 반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매수를 잡으실 때도 바운더리를 좀 넓게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됐든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갈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문제이지 거래량만 한번 띄워주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800원에서 1,100원 사이까지 충분히 매수가 범위 좀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라고 언급해주셨고 800원에서 1,100원 가격 밴드 말씀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삼성물산 들고 오셨습니다. 갑자기 묵직한 종목을.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벼운 네.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 사실 장이 저는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방 열려있다 이 말씀을 몇 달 때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심리는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10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상방을 계속 말씀드리고 실제로 상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전혀 믿질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무거운 종목, 네. 내가 심리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삼성물산 가져왔고 국내 대표 이제 건설과 상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된 실질적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린 수소라든지 모듈료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과 더 라인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으로 한번 움직여서 거품이 껴있는 자리라면 손을 대기 버겁겠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외인이 수급을 넣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가운데 구간이 외국인인데 빨간색 구간이 많죠. 숫자가 잘 안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 주도의 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 볼 만하다 보시면은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장기 평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예.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오늘 IBK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8만 원 지금 언급을 했고요. 오늘 12만 1,500원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에 대해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롯데 관광 개발이고요. 지금은 사실 실적은 좋은데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네. 실적이 뭐 먼 날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장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엄청나게 네,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네. 지금 주가 아직도 바닥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도 충분히 좋지만 앞으로 11,500원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제가 11,5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선택해 주셨고요. 이영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대원 미디어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저는 메타버스 섹터, 콘텐츠, 게임주 아직도 괜찮다. 그중에서 물론 종목을 선별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근데 보시면은 한번 이 종목도 놀 땐 또 놀 줄 아는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머리를 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특히 요즘은 스트리밍 위주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는데 제 때만 해도 사실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하던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 이런 중간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지만 스트리밍 중심으로 개편이 되면서 중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 현재 구간 14,750원 구간인데 15,000원 이하면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고 목표가 당 단기적으로 2만 원, 손절가 1만 1,000원 잡고 가신다면 무리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이영재 전문가는 대원 미디어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10가지 종목 선별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이슬희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